결실의 계절인 가을, 청주 오송 들녘에서는 노랗게 익어가는 벼 알곡을 갈아엎는 성난 농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곤두박질하는 쌀값 하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역 농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벼 알곡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4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논이 순식간에 뭉개지며 빈터로 남습니다. 이 논은 6월 초에 모종을 심고 다음 달이면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정성을 쏟은 벼를 갈아엎는 농심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1년 내내 가뭄과 폭우, 지금 세상 이래 없는 폭염을 건드고 내일 모레면 수확을 앞둔 이 자식 같은 쌀을 갈아엎는다는 건 우리의 피 끓는 마음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입쌀 중단하고 식량 주권 확립하라! 확립하라! 지역 8개 농민단체 300여 명의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들녘으로 나왔습니다. 유례없는 쌀값 하락에 항의하고 쌀 수입 전면 금지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쌀 80kg 한 가마니의 가격은 요즘 17만 5천 원대로 1년 전보다 18%가량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쌀 80kg 24만 원 보장, 양국법 개정안 관철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에 오죽하면 쌀을 갈아엎겠습니까? 저희는 쌀값 24만 원, 그리고 수입쌀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오는 28일 충북 농민대회를 거쳐 오는 11월에는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